3번 문을 열고 기름진 고기를 먹을 때 고기의 그 산성 성분을 더덕이 중화시켜준대요. 그래서 이왕 먹는 거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더덕과 함께 먹는 거 추천합니다. 발라볼까요? 사장님 더덕 들어가 있어요? 우와 하나씩 어머 사장님 요거 너무 좋네요. 요 빛깔도 너무 예쁘고 직접 담으신 거예요. 네, 와 이 몸에 좋은 더덕도 몸에 좋은데 더덕도 얼마나 좋겠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더덕 향이 요 한 잔에 가득 담겨있어. 그러면 요것은 잠시 후에 고기랑 해서 같이 곁들여 볼게요. 잠시 올려놓고 와 요거 더덕 졸여 주시는구나. 한번 마셔볼까요? 쌈에 고기 고기를 그래서 이렇게 작게 해서 종류별로 하나씩 넣으려고. 제일 중요한 건 더덕이겠죠? 더덕 저는 더덕 두 개 넣습니다. 더덕 하나. 오 너무 좋아요. 와 이거 이렇게 하나씩 나누려면 반 정도씩만 나눠야겠어요. 다 못 넣겠어요. 거기에 알싸한 마늘 추가해서 한 점 먹어보겠습니다. 대전 복수점 또 뚜껑 맛은 어떤지 한번 맛해보겠습니다. 오 뚜껑 준비! 준비! 고기 고기 정말 맛있네요.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와 고기 맛있고 지금 풍기는 것도 미나리향. 오 미나리향 되게 좋네요. 마지막에 씹으면 씹을수록 더덕의 향이 이만 가득. 그럴 때 바로 복수점에 오면 사장님이 직접 담으신 더덕주랍니다. 더덕주 한잔 해볼까요? 나 오늘 집에 안 가.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. 와 사장님 정말 더덕주도 조금만 잘 담그시는데요? 비법 좀 배워가야겠어요.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담그시는지. 와 효과 정말 맛있다. 우선 고기를 더덕주를 하이볼로 만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소화제가 따가웠네. 너무 맛있어 한번 해보세요. 감추 이거 복수점에만 있다고 합니다.